이 서울의 소리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 거 아세요? 다큐. 예, 김건희 다큐 한 2년 됐어요. 그걸 다큐를 만들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많이 반대한 사람도 있고 했지만 딱 내가 촉이 왔잖아. 돈도 없었어. 그래 허자 해가지고 펀딩을 했어요. 한 3천 명 해가지고 한 8-9천만 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작비는 한 3억. 결국은 여러분들이 후원해준 돈으로 만들었다고 봐도 돼요. 근데 이게 과연 잘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고심을 했는데 3박자가 딱 맞아떨어졌어. 이 다큐를 하면서 사건이 많이 터졌잖아요. 다큐 처음 시작할 때는 명품도 없었고 천공도 없었는데 네. 이제 그래서 영화를 한번 찍었다가 네. 다시 찍었어. 올 전부 계속 추가 추가 네, 추가해서 이제 이게 심사에서 통과를 할지 걱정이 됐는데 나 영심위에다가 저희가 영상심위원회. 이제 신청을 했어. 했는데 안 나오는 거야. 우리는 총선 전에 상영하면 좋겠다 했는데 네. 안 될 거라고는 했는데 영심위 심사 결과가 안 오더니 총선 끝난 다음날 네. 아 영심위 통과했습니다 박수. 하고 딱 오는 거야.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12살, 12살 이상은 볼 수 있게 미성년자가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12살 이상은 볼 수 있게 해가지고 근데 언론들이 보도를 하나도 안 해. 어저께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이 네.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 하나도 안 올라와. 최고위원이 얘기했으니까 기사거리 되잖아. 아무도 안 쓰고 저희가 이제 이번 듀얼백까지 들어갔잖아요. 다큐에. 그래서 이 듀얼백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 나라에서 보도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이게 다큐 가 듀얼백 다큐를 하면은 외국인들도 많이 알아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인가 이런 데서도 욕심을 낼 것 같아. 아침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서울의 소리 김건희 다큐가 영리 통과됐다고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정식 발표했어요. 아 그래요? 최고위원이 서울의 소리 회원들의 후원으로 완성된 김건희 다큐영화 퍼스트레이디의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 심의 통과를 축하드립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를 둘러싼 다큐멘터리를 김건희 특검과 함께 관람하겠습니다. 네, 넷플릭스에서도 굉장히 욕심을 낼 거라고 봐요. 왜 그러냐면 네. 전 세계 언론의 듀얼백 비리가 방글라데시까지 인도 뭐 듀얼백 없잖아. 엄청 유명한데. 근데 유명하잖아. 네. 근데 이걸 넷플릭스에 올리면 넷플릭스 한 100억 빌려나. 그리고 저기 혹시 듀얼리사 알면은 네. 홍보비 좀 받아야 돼. 듀얼 홍보 많이 될 거 아니야. 협찬 받아야 되겠네.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.